전문가들은 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었을까요? 얘기 나눠보죠. 코리아 FP 김성원 팀장, ISIC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김성환 팀장님부터 들어볼까요? 어떤 종목 보셨어요? 네, 금일 특징주로는 이 오리온 함께 좀 보실 텐데요. 우리 꼬북칩이나 오감자, 썬칩 다 들어보신 과자죠. 최근 꾸준히 상승 중인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.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ESG, 즉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인데요. 재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. 오리온이 2022년도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할당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. 친환경 비롯해서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요. 오리온 오늘 또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분기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4%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36% 증가한 75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.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인상 지금 현재 최소화하고 있으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에서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확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 2, 3년 동안 지속된 이 음식료 업체들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빅사이클 속에서도 오리온의 경우에는 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채 달성한 실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.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또한 이 주가 수익 비율 퍼 또한도 경쟁사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네, 오리온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이슬이 전문가님. 네, 효성 OMB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비료, 사료 이제 제조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만큼 이제 비료값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글로벌 경제를 굉장히 좀 타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현재 지금 퍼펙트 스톰 현상까지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현재 2000년대 이후에 삼고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삼고현상이라는 게 고금리, 고물가, 고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0년 초반 때 버블닷컴 때 한번 있었죠. 그리고 2008년 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이제 과거와 조금 다른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 공급망 위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공급 차질을 좀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뭐 FOMC에서 뭐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좀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게다가 현재 공급 그 차질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곡물값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물가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금리 인상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전쟁 종식이 좀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유가와 곡물값 상승이 지금 계속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식량 가격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비료 쪽 대장주 섹터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은 최근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대장주들도 순환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,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